진짜 실전 매매의 진실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김승관의 실전 지식 진행의 조지현입니다. 네, 항상 준비가 덜 됐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준비를 해야 완벽하게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100번의 연습보다는 한 번의 실전 경험이 더 큰 성장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적인 연습보다는 한 번의 실전 경험이 더 필요합니다. 자, 6주간 김승관의 실전 주식에서 이 실전 매매의 진실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면서 이 실전 주식에 임할 수 있는 팁들 김승관의 실전 주식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이 3일간 앵콜 특강이 진행이 됐고요. 자, 벌써 오늘이 이 앵콜 특강의 마지막 날입니다. 자,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 중에 중요한 내용만 압축적으로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마지막 앵콜 특강까지 많은 시청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김승관의 실전 주식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할 멘토님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 매매의 진실에 대해 알려주신 분이죠. 김승관 멘토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네, 지은 앵커님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드디어 오늘 앵콜 방송 마지막입니다. 지은 앵커님 혹시 네. 이런 속담 들어보셨나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오, 들어봤죠. 들어보셨죠? 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실전 주식 좋아해 주셨던 가장 큰 이유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이론이 아닌 정말 실전에서 필요한 이야기와 강의만을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좋아하지 않나,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50분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실전 주식에서 꼭 필요한 마인드 그리고 바닥 매집주. 이 두 가지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확실히 배우시고 내 것으로 터득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저의 가장 오늘 50분 동안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다 하실 수 있어요. 다만 저는 실전 주식에서 꼭 필요한 내용만을 오늘 50분 동안 방송을 할 겁니다. 요 제가 강조하는 부분 그리고 강의하는 부분 잊지 마시고 오늘 50분 집중하셔서 실전 주식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승관의 실전 주식 오늘 마지막 앵콜 특강 강의인데요. 자, 오늘 마지막 강의까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토님 계속해서 이 실전 매매에 대한 강조를 끝까지 해주고 계십니다. 자, 실전 매매에 있어서 그럼 가장 중요한 거 어떤 거일까요? 네,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전업 투자자를 하다가 이렇게 이데일리 TV 방송국에 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종목 상담 그리고 기법 뭐 관심주 이런 것들을 제가 강의하고 방송을 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계좌가 없으신 분은 없어요. 계좌 안에 종목이 없으신 분도 없겠죠. 저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종목을 들고 계시고 그리고 매매를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문제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실전 주식과는 동떨어진 정말 교과서적인 이론 같은 그런 실전 주식에서 안 먹히는 그런 투자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이렇게 방송국에서 실전 주식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실전 주식에서 돈 버는 매매 제가 강의하러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면은 수업료를 많이 내세요. 주식시장에서 내는 수업료다 하시면서 큰 손실을 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렇게 손실을 보고 그리고 크게 손실을 보시면은 안 되십니다. 그래서 제가 실전 주식 6회 그리고 앵콜 방송에서 세 가지 마인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크게 잃으시면 안 됩니다. 크게 잃으시면 안 된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 올라가는 거, 지금 급등하는 거 사지 마셔야 돼요. 왜? 그런 주식은 떨어질 일만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삼미반도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 비트코인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어때요? 사고 싶죠?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들고 계신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셀트리온, 그리고 신라젠, 이런 종목들이 지금 비트코인, 알테오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부러움을 받고 있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크게 잃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잦은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잦은 매매를 하시는 순간 개인 투자자분들 매매 실수가 나오세요. 왜? 아니, 우리 삶이 좋아지고 이렇게 어떻게 좀 편해지려고 주식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뭐 그렇게 바쁘게 매매하시고 단타하시고,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하루에, 오늘 금요일입니다. 심지어 오늘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인데 하루에 내 계좌를 10번 이상 안 보신 분,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없을 겁니다. 뭐가 그렇게 불안하세요? 그럼 파세요, 불안하시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잦은 매매 하신다고 하셔서 돈을 많이 버시는 건 아니에요. 돈 벌려고 주식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주식은 매매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실수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잦은 매매 하지 마시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필요한 때 쉬세요. 뭐 오늘 시장 별로 안 좋았잖아요. 시장 별로 안 좋으시면은 그냥 오늘 같은 날은 그냥 쉬세요. 매매 안 한다고 누가 잔 잡아갑니다, 여러분들. 아시겠나요? 실전 주식은요, 맨날 맨날 매매하는 게 아니고 정말 돈 벌 때만 매매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자, 이거 지혜는 건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담지 마라, 그죠? 네. 너무 많이 제가 얘기를 해서 정말 많이 들었죠.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지금 기억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자, 이런 주식 격언이에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이게 무슨 얘기냐? 네, 분산 투자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분산 투자. 내가 그 기업, 그 회사를 한 번이라도 가봤습니까? 지원행권이 혹시 주식 투자 하십니까? 주식 투자하죠. 자, 혹시 갖고 있는 종목을 네. 그 회사에, 그 네. 기업에 네. 갔다 와 보신 적 있으세요? 갔다 와 본 적은 없어요. 갔다 와 본 적 없죠. 그 네. 회사가 네.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는 아십니까? 위치까지도 사실 좀 잘 찾아보지도 않죠. 그렇죠. 이름만 보고 사는 거죠. 그리고 네. 누가 좋다고 하니까 사는 거고. 맞아요. 근데 그렇게 내가 불확실한 곳에 집중적으로 내 돈을, 내 소중한 자산, 얼마나 그 돈을 버는데 어려우셨습니까? 근데 그 돈을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한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그만큼 내가 이 기업 그리고 이 회사를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신 있을 만큼. 근데 분산 투자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자금이 어때요?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지금 기관, 연기금 이런 분들은 자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종목을 100종목, 200종목 이렇게 사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가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막 200개, 300개씩 종목을 들고 계신 분도 보셨어요. 백화점. 내가 그 종목이,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오늘 상하가 갔는지도 모르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많은 종목들을 다들 매매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뭐가 문제냐? 효율이 안 나와요. 그리고 맨날 어떻게 해요? 주식창을 내 계좌 어떻게 됐지? 봐요. 이게 뭡니까?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차라리 50종목, 100종목을 매수하실 거를 차라리 한 종목을 나눠서 50번, 100번 이렇게 한번 사보십시오. 그러면은 저는 오히려 50종목, 100종목을 들고 계신 것보다는 훨씬 수익 낼 확률이 높아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김승관의 실전 주식, 오늘 마지막 금요일 방송이에요. 이 세 가지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크게 잃지 마셔야 한다. 적으세요, 여러분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TV 보고 계시는 분들, 적으시고,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크게 잃지 말아야 한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크게 잃으시면은 퇴출하셔야 돼요. 왜? 아, 돈이 한정적인데 돈이 뭐 계속 나옵니까? 그럼 크게 잃지 않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 급등하고 있는 종목, 오늘 따라붙지 마시고 쳐다도 보지 마세요. 많이 올라가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럼 많이 버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떨어진 거 공부하셔야죠. 그게 실전입니다. 자, 두 번째. 잦은 매매하지 마셔야 한다. 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돈 벌고 싶은 마음, 주식으로 수익 내가지고 우리 손주 장난감 사주고 빨리 만회하고 싶고 내가 갖고 있는 손실금 빨리 만회하고 싶고 그 마음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런다고 해서 빨리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여유 있는 마음에서 돈이 오는 겁니다. 내가 돈을 쫓아가면 안 돼. 돈이 나를 쫓아오는 거지. 아시겠나요? 잦은 매매 필요 없어요. 확실하게 때를 알고 그때만 매수 버튼 누르시고 매도 버튼 누르시면은 충분히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 분산하지 말아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이 종목 사놓고 아유 떨어지면은 올라가겠지 하면서 냅두시고 또 이 종목 또 사시고 계속 편입을 하세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하는데 그냥 계란을 정말 여러 개를 뿌려놓으십니다.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게 맞아요. 근데요, 실전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전에서는 오히려 개인 투자자의 분들, 자금이 작으신 분들일수록 오히려 더 집중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현 앵커님, 그러면은 네. 몇 종목 정도 하시는 게 좋은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몇 종목이요? 네. 글쎄요, 제가 몇 종목, 저도 너무 궁금한데요? 그렇죠. 네. 기준은 없어요. 근데, 뭐, 계략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시면은, 뭐, 방송에서 뭐, 이렇게 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곤란하지만, 그래도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10 종목 이상 보유하고 계시면은 힘드세요. 예, 대응이 안 돼요. 왜? 아니, 내가 그 종목을 가지고 뭐 추가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좀 더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좀 더 파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도 안 하시고 10 종목, 20 종목, 30 종목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뭔지도 모르세요, 나중엔. 백화점 포트가 되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실전 주식이에요. 자, 어려운 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딱 세 가지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 가지 마인드가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절대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전업 투자자였고 실전 투자자였던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론이 아니거든요. 이게 실전이거든요. 우리가 테니스 치러 가서 탁구채 들고 가가지고 테니스 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세 가지는 기본입니다. 이 기본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지키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법 그리고 나서 이제 투자를 하셔야지만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수익은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지키고 지킬 약속이 되셨다라고 하면은
그럼 뭘 해야 되냐? 저는 바닥 매집주만 합니다. 매집이 되어 있는 바닥에서 매집이 되어 있는 종목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매매를 해요. 자, 그러면은 지금 바로 강의 바닥 매집주 다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 매집주가 도대체 뭐야?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그 한국 무브넥스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HTS입니다. HTS 그 월봉이고요. 자, 한국 무브넥스 일봉도 아니고 주봉도 아니고 월봉이에요. 월봉. 자, 월봉이라는 건 뭐냐? 이 캔들 하나가 한 달입니다. 이 캔들 하나가 한 달. 차트에는 일봉도 있고, 자, 일봉, 그리고 주봉, 자, 이렇게 월봉 이렇게 있어요. 근데 왜 김승관 멘토는 월봉을 보느냐? 바닥 매집주를 찾는데 왜 김승관 멘토는 월봉을 보세요? 자, 일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일봉을 보면은요, 너무 이렇게 크게 이렇게 차트를 보면은 눈도 잘 안 보이고요. 뭔가 한눈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월봉을 봅니다. 왜? 월봉이 조금 더 압축적으로, 함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월봉을 보아요. 근데 이 매집이라는 게 하나 지원앵커님한테 하나 질문 하나 할게요. 네. 자, 매집이 우리 메이저 수급이 네. 매집을 할 때 요란하게 매집을 할까요? 아니면 정말 조용히 매집을 할까요? 어제 알려주셨잖아요. 네. 요란하지 않고 조용하게 네. 이제 모이는 게 매집이다. 그렇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매집을 하는지 안 하는지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거래량 터진 장대 양봉이 매집이다.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진 장대 양봉은 매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메이저 수급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메이저 수급은 절대로 비싼 가격에서 매집을 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절대적으로 가격이 싸야지 매집을 합니다. 가격이 비싸면은 그분들은 절대 매집하지 않아요. 왜? 물량을 내가 그 종목을 많이 모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집은 절대 티나지 않게 매집을 합니다. 그래서 저 김승관만의 기준이 있어요.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저는 월봉 60월선을 기준으로 매집 여부를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 저도 김승관 멘토님처럼 60월선을 저렇게 진하게 한번 하고 싶어요 라고 질문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오늘 제가 이 가격이동평균선을 60월선 한번 진하게 하는 것까지 먼저 하고 나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너무 이제 요게 서투르시다 보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이제 이 선이 가격 이동 평균선이라는 선입니다. 근데 요 선을 이제 더블 클릭 이렇게 누르시면은 이렇게 있어요. 5일선, 21선, 61선, 121선. 근데 저는 아까 뭘 본다 그랬죠? 60월선을 본다 그랬어요. 그럼 나머지는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121선 지우고요. 21선 지우고, 자, 5일선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지우고, 조금 선을 어떻게 해요? 진하게 해야겠죠?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자, 라인 설정 들어가서, 자, 여기 앞에 있는 라인들을 다 이렇게 체크를 풀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60월선을 여기 너비를 좀 이렇게 두껍게 해가지고 3포인트로 잡게 되면은, 자, 이렇게 딱 하면은 이제 검정색 선만 깔끔하게 나오죠? 제가 이 월선을, 60월선을 가격이 싼 기준이라다라고 설정한 이유는 하나예요. 뭐야? 이 60월선은 60월 동안 거래가 된 선입니다. 한마디로 이 60월선은 실거래가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실거래선이 위에 있으면은 가격이 비싼 거고, 아래에 있으면은 가격이 싼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60월선보다 아래에 있으면은 주가가 싼 거고 평상시 거래된
주가보다 싼 거고 이 위에 있으면은 주가가 비싼 거예요. 그래서 우리 메이저 수급은 60월선 아래에서 이렇게 매집을 합니다. 60월선 아래에서. 그리고 60월선 위에서 매집을 매도를 하죠. 그래야 수익이 나는 거니까.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과연 어디에서 샀는지 지금 MTS를 보셔도 되고요. HTS를 보셔도 되고 한번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의 월봉 60월선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내가 산 가격이 이 월봉 60월선보다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를 한번 보십시오. 자, 잘 모르겠으면은 종목을 한번 올려주세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한번 봐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왜 월봉 60월선 위에서 팔아야 되고 왜 월봉 60월선 아래에서 사야 돼요, 멘토님? 이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자, 저는 이 월봉 60월선과 캔들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 저는 이 월봉 60월선과 캔들을 부부관계라고 표현을 해요. 왜? 이 월봉 60월선의 위에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있으면은 서로 떨어져 있죠. 자,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되게 보고 싶어해요. 마치 우리 남편분 보고 싶은 것처럼. 남편분 집에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보고 싶죠. 자, 60월선 위에 이렇게 캔들이 있으면은 여기를 만나러 내려옵니다. 보고 싶으니까. 이렇게 내려와요. 자, 그러면은 내가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으면은 4,700원에서 매수를 했으면은 이 자리까지 떨어지면은 거의 반토막이 넘게 빠지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성질이 있어요. 뭐예요? 60월선과 이 캔들이 붙게 되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서 이렇게 60월선 위에서 매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60월선을 만나러 내려와요. 내려온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이런 식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떨어지고 나서 매수를 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렇게 네모칸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렇죠? 60월선 밑으로 다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60월선 밑에서 매수를 하라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 김승원 멘토, 아, 정말 좋은 거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60월선 아래에 있는 종목이 바닥 매집주인가요? 다? 전부 다? 그건 아니에요. 바닥 매집주입니다. 60월선 아래에서 뭘 잡아줘야 된다? 바닥을 잡아줘야 돼요. 마치 콘크리트처럼 평평하게 바닥을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H 오토웨어라는 종목을 볼게요. 자, 이 종목을 보면 어때요? 자, 지현 앵커님, 네. 여기 보시면은 이게 60월선이 지금 캔들이 네. 평평하게 바닥을 잡아주고 있나요? 아니면은 흘러내리고 있나요? 흘러내리고 있지 않나 싶어요. 흘러내리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건 바닥 매집주가 아니에요. 왜? 바닥을 잡아주지 않기 때문에 네.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 주식은 바닥 매집주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차트 하나 더 볼게요. 자, ES큐브라는 종목도 볼게요. 자, 이 종목은 어때요? 지금 계속 흘러내리고 있죠. 이렇게. 네.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죠. 그럼 이것도 역시 바닥 매집주가 아닌 거예요. 그럼 바닥 매집주는 어떤 거예요? 자, 차트 볼게요. 한일사료라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한일사료라는 차트를 보면은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자, 여기는 어때요? 지연앵커님, 요 구간은? 거기는 뭔가 좀 평평해 보이는데요? 그렇죠. 네. 콘크리트 바닥처럼 뭔가 잡아주고 있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박스권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네. 월봉 60월선 아래에서 자, 여기 이제 저가와 고가를 이렇게 바닥을 콘크리트 바닥처럼 단단하게 잡아주는 주식이 바닥 매집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닥 매집주를 발굴하실 때 자, 첫 번째 어떻게 한다? 월봉 60월선을 본다. 두 번째, 지금 현재가가 월봉 60월선보다 위에 있으면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월봉 60월선 아래에 있으면 싼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매수를 월봉 60월선 아래에서 하라는 거예요. 왜? 60월선을 만나러 올라갈 거 아니에요. 보고 싶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바닥을 잡아주는지 안 잡아주는지를 봐야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닥을 잡아준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바로 바닥 매집주인 겁니다. 아, 근데 멘토님, 바둑은 이제 알겠어요. 아, 저런 게 이제 바닥 매집주고 저런 종목을 내가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건 또 다 알겠어. 근데 월봉이요. 봉 하나가 한 달이잖아요. 그럼 저거 월봉 다섯 개면 5개월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당연히 있으시겠죠. 그래서 저는 메이저 수급의 흔적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바닥 매집주 다 좋아요. 너무 좋은데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하면 다들 어때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바닥 매집주 발굴을 한 다음에 메이저 수급의 흔적은 어떻게 찾는지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보면은 한국무브넥스라는 종목을 볼게요. 한국무브넥스 종목 다시 보면은 자, 월봉상에서 이렇게 바닥을 잡아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알았어요. 자, 아, 요 구간대가 이제 월봉상에서 바닥을 잡아주는 구간이구나라고 판단이 들면은 이제 요걸 어디로 간다? 일봉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일봉. 일봉으로 가서 차트를 크게 봅니다. 차트를 크게 본 다음에 자, 요 구간이죠. 이렇게. 이 구간이면은 차트를 크게 본 다음에 바닥을 잡아주는 구간대를 한번 차트에서 보는 거예요. 어떻게? 자, 여기 고점이 이렇게 있죠. 고점과 고점을 계속 있다 보면은 점점점 이렇게 차트가 내려갑니다. 그러고 나서 자, 이 자리 이렇게 고점과 고점을 이은 다음에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차트와 차트의 고점과 고점을 이으신 다음에 자, 이렇게 박스권을 그려보는 거예요. 박스권. 박스권을 그려보신 다음에 뭘 봐야 하냐? 특정 캔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캔들을 봐야 될까요, 멘토님? 저는 윗꼬리 캔들을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차트를 좀 보면은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이거 무슨 캔들이에요, 지금? 거래량이 실린 윗꼬리. 자, 여기도 윗꼬리가 이렇게 있고요. 차트를 조금만 더 크게 볼게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자, 여기도 어때요, 지금? 윗꼬리. 자, 여기도 여기 옆에 좀 화면이 잘렸는데 여기도 자, 윗꼬리. 자, 이렇게 보면은 윗꼬리가 달리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근데 여기가 앞이 아니라 여기 부분이 제가 원래 설명을 해주고 싶은 구간대였는데 조금 앞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때요, 지금? 윗꼬리가 달리는 구간대가 뭐예요? 저는 메이저 수급의 흔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이런 윗꼬리들이 메이저 수급의 흔적이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윗꼬리는 다들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윗꼬리는 안 좋은 캔들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 우리는 메이저 수급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메이저 수급이에요. 이제 물량을 다 모았어요. 주식을 다 모으고 매집을 끝냈습니다. 그러면은 뭘 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개인들이 물량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게 흔들기라고 하거든요. 개인들의 물량을 뺏어와야 돼요, 메이저 수급은. 근데 이미 저렇게 하락을 하고 바닥을 잡고 횡보하는 주식,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파십니까? 절대 안 파십니다. 오히려 저 자리에서는 이제 정말 진성 주주만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은 위아래로 메이저 수급 입장에서는 흔들어야 돼요. 그분들의 물량까지 가져오기 위해서. 그러면은 어느 날 갑자기 저렇게 윗꼬리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보면은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내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물량을 샀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윗꼬리가 달리게 된다 하면은 개인 투자자 이분들 자, 참았다가 본전이 와서 자, 이때 4월입니다. 4월이고 이때가 이제 9월이에요. 5개월간 여기서 물려 계셨어요. 그러면은 말이 5개월이지 얼마나 5개월이 힘들겠습니까? 계속 주가가 어때요? 이런 식으로 흘러내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가 본전이 오게 되면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량을 던지시는 거예요. 물량을 던지시면은 메이저 수급 입장에서 물량을 가지고 올 수 있겠죠. 아, 그러면은 이런 윗꼬리가 메이저 수급이 물량을 매집하는 거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윗꼬리를 만들면서 뭐 하는 거예요? 출발의 시그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매집이 바닥 매집주, 아까 김순관 멘토님이
김승관 멘토님이 설명해 준 그 바닥 월봉 매집주를 찾은 다음에는 뭘 해야 돼요? 일봉상에서의 윗꼬리 캔들을 보시고 아, 이제 주기 직전에 뺏어오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고 계시고 이 자리를 집중 관찰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 윗꼬리 캔들이 메이저 수급의 흔적이다라는 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메이저 수급의 흔적을 봤어요. 자, 지현 앵커님. 네. 자, 저렇게 윗꼬리가 덥석 나왔습니다. 네. 아, 그러면 이제 바닥 매집주도 발굴을 했고, 어느 정도 내가 이제 메이저 수급의 흔적도 찾았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덜썩 저런 윗꼬리 자리에서 네. 매수를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 분위기를 봐서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죠? 네. 왜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어보시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모르시니까. 네. 자, 윗꼬리 캔들이라는 건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내려간 거예요? 윗꼬리라는 거는 내려온 거죠? 윗꼬리라는 건 가격이 올라갔다가 올라간 거죠. 내려온 거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메이저 수급은 가격을 싸게 매집한다. 그러니까 절대로 메이저 수급이 윗꼬리를 남긴다고 해서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면은 안 돼요.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를 기다려야 되냐? 자, 아까 제가 박스권을 만든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박스권에서 기다려야 돼요. 어떤 걸 기다려요? 투매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럼 투매가 나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아래 꼬리가 달려요. 자, 이렇게. 그리고 거래량이 없는 음봉이 나옵니다. 자, 요 자리예요. 요 자리. 그리고 요 자리. 이런 투매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그렇죠. 투매가 나오죠. 윗꼬리가 달리고 나서 어때요? 투매가 나옵니다. 이게 전형적인 메이저 수급이 하는 위 아래로 터는 수법이에요. 거래량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면 매수하고 아래 꼬리 투매가 나오면 어때요? 매도해요. 메이저 수급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심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캔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 가지 원칙 지키면서 저런 투매가 나올 때 우리는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세 가지 원칙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첫 번째, 크게 잃지 않아야 된다. 두 번째, 잦은 매매하지 않아야 된다. 세 번째, 분산 투자하지 않는다. 자, 이 세 가지는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예요? 그냥 매수 버튼을 계속 누르는 거예요. 언제? 매일매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이 없어요. 저런 투매가 나오더라도 돈이 없기 때문에 매수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투매를 기다릴 줄 알고 내가 기준이 있어서 저런 자리에서 매수를 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면은 절대로 큰 돈을 벌 수 없어요. 큰 돈은요, 올라가고 있을 때 큰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달리는 말, 추세가 살아있는 말,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언젠가는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때 손절할 수 있습니까? 10분 중에 9분은 손절 못해요. 손절하지 못할 거면 하지 마세요. 그냥 기다리세요. 그거 안 산다고 돈 못 버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바닥 매집주를 저는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때요?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저는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6주간 바닥 매집주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앵콜 방송에서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50분이라는 시간 동안 바닥 매집주도 발굴하고 메이저 수급의 흔적도 찾아내고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이렇게 세 가지를 한 번에 말씀을 드리니까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게 많이 헷갈릴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실전 주식 마지막 방송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세 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이 바닥 매집주만 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 세 가지 원칙과 바닥 매집주를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알 때까지 계속 강의할 거고요. 그리고 어디서 강의할 거냐?
노란톡방을 통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 그리고 아들, 그리고 딸, 이렇게 연락하고 있는 노란톡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노란톡방, 김승관, 실전 김승관이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비밀번호 4989. 좀 어려우신 분들은 카메라에 QR코드 갖다 대시면은 김승관의 실전 주식 노란톡방에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오시면, 자, 오늘 마지막 방송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바닥 매집주와 마인드 세 가지 마인드를 확실하게 교육을 해드리기 위해서 온라인 클래스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톡방에 오신 분들 이해하실 때까지 계속 반복하면서 이 내용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실전 주시라고 했습니다. 제가 또 방송에서 내려가면 또 여러분들 까먹을 거잖아요. 까먹지 않게 노란톡방에서 세 가지 마인드 그리고 바닥 매집주 제가 강의하고 확실하게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입장해 주시고 잠깐 물 한 잔만 마시고 조금 더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김승관의 실전 주식에서 이 개인 투자자가 자주 할 수 있는 실수, 또 개인들이 파악하기 어려운 핵심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자, 이러한 부분들 궁금하셨던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끝나는 걸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앵콜 특강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자, 앵콜 특강 이제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자, 하지만 아직 온라인 추가 교육이 2회 더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온라인 추가 교육에서는 김승관 멘토님이 지금까지 김승관의 실전 주식에서 전해드렸던 내용들 중에 중요한 내용 핵심만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그동안 함께하셨던 분들은 복습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처음 오시는 분들도 김승관의 실전 주식 짧고 빠르게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온라인 추가 교육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온라인 추가 교육은 실전 주식 클래스에서 들어오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실전 주식 클래스는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 자주 쓰시는 노란톡 앱 켜주시고요. 그리고 친구 리스트 쫙 나오는 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돋보기 모양이 있습니다. 그 돋보기 모양 누르시면 검색창 나오는데요. 그 검색창에 실전 김승관 이렇게 다섯 글자 검색해주시고 참여 코드 4989까지 입력하시면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김승관 멘토님 강의 계속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지금 피디님께서 너무 저를 나무랍니다. 너무 화를 낸다고. 근데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 좋은데 너무 뜬구름 잡는 공부를 하고 계시나요? 근데 너무 제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가 힘들까 봐 제가 조금 많이 나무랐는데 많이 힘드신 거 알아요. 그리고 저는요. 실전 전업 투자자였습니다. 제가 실전 투자를 했던 거를 여러분들께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나온 거예요. 저는 이론 주식이 아니고 실전 투자를 했던 실전 투자자였기 때문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실전 매매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실전 주식을 완벽하게 배우시고 실전 매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강의 한 번 더 정리를 할게요. 자,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사료라는 차트 다시 한번 볼게요. 바닥 매집주를 발굴하는데 어떤 선을 본다 그랬죠? 자, 검정색 선. 검정색 선이 뭐예요? 월봉 60월선. 그죠? 월봉 60월선 위에 있는 종목을 사야 돼요? 아니면은 아래에 있는 종목을 사야 돼요? 당연히 아래에서 바닥을 잡아주고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해야지만 그게 뭐라 그랬어요? 바닥 매집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선을 아직도 나는 설치하지 못하신 분들도 저는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런 분들도 노란톡방에 오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한 분 한 분 우리 다 또 어머님 같고 아버님 같거든요. 제가 아들 같은 입장에서 또 이렇게 선을 어떻게 설치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친절하게. 다들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바닥 매집주를 이렇게 발굴하는데 그러면은 월봉상 아래에서 흘러내리는 주식이어야 돼? 아니면은 바닥을 잡아주는 주식이어야 돼요? 당연히 바닥을 잡아주는 주식을 저는 바닥 매집주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바닥 매집주를 찾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서 덜컥 매수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뭘 봐야 돼요? 메이저 수급의 흔적을 봐야 되겠죠. 메이저 수급의 흔적은 어디에서 봅니까? 일봉상에서 보게 됩니다. 자, 요 종목은 한일사료라는 종목이에요. 자, 한일사료라는 종목인데, 자, 그러면은 요 구간대를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좀 볼게요. 자, 요 구간입니다. 자, 일봉상에서 캔들이 어때요, 지금? 이렇게 볼게요. 캔들이 굉장히 윗꼬리가 많이 달리고 있어요. 아, 그러면은 이렇게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자리가 메이저 수급의 흔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 윗꼬리 캔들이 없으면 그래서 바닥 매집주라고 하더라도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왜?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자, 요 자리에서 이제 메이저 수급의 흔적을 찾았다. 그러면은 매수 타점은 어디로 잡아야 돼요? 박스권 하단에 투매자리를 보는 거예요. 이런 음봉. 근데 이런 음봉 자체가 어때요, 지금? 거래량이 여기 밑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는 투매는 누가 만드는 투매다? 개인이 만드는 투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박스권 하단 올 때만 차분하게 매수를 한번 해보세요. 기다렸다가 바닥 매입주를 발굴하시고. 그러면 얼마나 편합니까? 자주 주식창 안 봐도 되고. 자, 그런 다음에 이 주식이 계속 올라가는 거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분할 매도. 뭐 걱정합니까? 고점 맞출 수 있어요? 고점 못 맞춰요. 근데 여러분들 주식 사고 나서 물려서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는 것보단 훨씬 낫지 않아요? 내가 매수를 잘하면은 분할 매도만 잘하면은 행복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은 이런 거를 못하기 때문에 항상 주식시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50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이제 오늘 그리고 마지막 방송이고요.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론 주식 말고 실전 주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근데 그 누구도 어떤 게 실전 주식이고 실전 주식을 어떻게 해야지만 된다라고 간단 명료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방송에 나온 거예요. 왜? 실전 주식은 그게 아니거든요. 실전 매매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뉴스, 업황, 섹터, 기법 이런 걸 가지고 매매를 하면은 깨지게 돼 있어요. 돈을 벌 수 없다고요. 정말 간단한 이 세 가지, 크게 잃지 않고 잦은 매매하지 않고 분산 투자하지 않는, 그러니까 매매 많이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하지 않으시면서 기다리고 바닥 매집주를 공략을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은 편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편한 투자 그리고 우아한 투자가 진짜 실전 주식이지. 여러분들 맨날 직장, 지금 다니고 계신 직장,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애들 학교 보내야 되는데 주식창 보느냐고 정신이 없어요. 또 설거지 해야 되는데 주식창 보신다고 설거지도 못하고. 그게 주식 투자가 아니고요. 실전 주식은요, 여러분들 인생이 행복해지는 투자가 실전 주식이에요. 그리고 내 투자에 책임을 질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진중하게 매수 버튼을 누르시고 진중하게 매도 버튼을 누르셔야 돼요. 이 주식 투자라는 게 매수 버튼을 누르는 게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 소중한 돈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겁니다. 요행을 바라면 안 되고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투자를 이어가셔야지만 아까 얘기했던 행복한 투자, 그리고 여러분들 원하고 있는 그 큰 돈 벌고 재테크하고 복 많이 들어오는 그런 투자, 그런 투자를 이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너무 짧았죠. 제가 50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김승관의 실전 주식 온라인 클래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온라인 클래스에서는 제가 조금 더 부드럽고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소통하면서 정말 질문도 받고, 아 이거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 TV는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온라인 클래스에서는 여러분들의 질문도 받고, 아 이런 게 바닥 매집주입니다. 아 이건 바닥 매집주가 아니에요. 아 이런 자리는 메이저 수급의 흔적이에요. 자, 이런 어떤 교육을 지금 TV 방송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근데 제가 이 온라인 클래스는 앞으로 두 번
더 남아 있어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제가 이해하실 때까지 온라인 클래스 강의 한번 2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는 방법은 실전 김승관 검색하시고 비밀번호 4989 누르셔서 이 바닥 미술 정말 꼭 한번 배워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님 이거 한번 안내 한 번만 더 부탁드리고 네,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6주간 이 김승관의 실전 주식에서 이 실전 매매 진실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 분들 중에 이러한 내용들 궁금하셨던 분들 너무 많으셨잖아요. 그래서 김승관의 실전 주식 정말 반응이 좋았는데, 자, 이제 끝난다니 너무 아쉬운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온라인 추가 교육이 2회 더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온라인 추가 교육에서는 그동안 함께 하셨던 분들은 복습하실 수 있고,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김승관의 실전 주식 짧고 빠르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 온라인 추가 교육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온라인 추가 교육은 실전 주식 클래스에 들어오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 자주 쓰시는 노란톡 앱 켜주시고요. 자, 그러면 친구 리스트 쫙 나오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돋보기 모양 있는데요. 그 돋보기 모양 누르시면 검색창 뜹니다. 그 검색창에 다섯 글자죠. 실전 김승관 이렇게 검색해 주시고 참여 코드 4989까지 입력하시면 실전 주식 클래스에 입장이 가능하고 거기서 온라인 추가 교육 신청까지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이렇게 또 6주간 이렇게 앵콜 방송이 진행이 됐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강의 어떤 내용 중요한지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강의는 네. 이제 뭐 세 가지 마인드와 그리고 바닥 매집주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김승관의 실전 주식을 통해서 정말 행복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투자라는 건 별거 없어요. 내가 주식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맨날 손실 보는 그런 투자하지 않고 요행 바라지 않고 정말 정직하고 기본을 지키면서 투자를 하면서 건전한 투자를 했을 때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실전 주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김승관의 실전 주식입니다. 오늘 마지막 방송이에요. 그동안 6회 그리고 앵콜 방송까지 계속 실전 주식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앞으로는 김승관의 실전 주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실전 주식을 이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진심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 너무 어렵죠? 어려운 거를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한 것 같습니다. 저의 진심이 느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꼭 제가 이야기했던 세 가지 그리고 바닥 매집주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실전 주식을 한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김승관이었고요. 꽃피는 봄이 오고 지나고 좀 더워질 때쯤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6주간의 김승관의 실전 주식 짧다면 짧고 또 길다면 긴 시간이었는데요. 자, 이 시간 동안 실전 매매의 진실에 대해서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에게 보다 유용한 그런 시간이 됐을 것 같은데요. 자, 아직까지 김승관의 실전 주식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 있습니다. 자, 바로 온라인 추가 교육이죠. 자, 앞으로 2회 더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김승관의 실전 주식에서 진행된 내용들 압축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니까 온라인 추가 교육까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온라인 추가 교육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 자주 쓰시는 노란톡 앱 켜주시고요. 친구 리스트 쫙 나오는 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돋보기 모양 있습니다. 그 돋보기 모양 누르시면 검색창 뜨고요. 그 검색창에 실전 김승관 검색해주시고 참여 코드 4989까지 입력하시면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김승관의 실전 주식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